자, 오늘은 푸아그라. 프랑스 고급 식재료 하면 빠질 수 없지? 그래서 오늘 해볼 푸아그라 요리는 푸아그라 테린이라는 건데, 현대에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푸아그라를 익혀 먹는 방식이기도 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푸아그라 조리법 중에서 제일 맛있는 조리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해. 그래서 이 푸아그라 테린을 미퀴, 그러니까 반숙으로 익히는 걸 같이 볼 거야. 그래서 오늘 쓸 재료는 당연히 이 푸아그라. 소금. 소금은 그냥 고운 소금이면 제일 좋고, 나는 이 트러플 소금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이거를 빨리 쓰기 위해서 나는 트러플 소금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후추. 후추도 당연히 이렇게 바로 갈아서 쓰는 후추가 좋겠지만, 집에 오랫동안 있는 이 가루 후추를 빨리 쓰기 위해서 그냥 나는 가루 후추를 쓸게. 그 다음에 술. 이렇게 도수 높은 술한 가지. 그 다음에 꼭 코팅을 하진 않지만 푸아그라를 코팅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코팅하는 경우에는 코팅용 보통 와인. 와인 한 가지, 살짝 달콤한 와인. 그래서 이 스타일별로 쓰는 술이 달라지는데, 가장 흔하게는 센 술로는 코냑 아니면 아르마냑이라는 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곁들이는 코팅용 혹은 젤리용 술은 이제 소테른이라고 해서 좀 되게 고급스러운 달콤한 와인이 있고, 아니면은 포트 와인, 레드 포트 와인이나 화이트 포트 와인 많이 쓰고. 이게 다 재료들이 보면은 남서부의 대표적인 재료들이야. 푸아그라도 남서부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소테른이 남서부 와인이고, 꼬냑, 아르마냑 다 남서부 술이고. 그래서 남서부의 지역성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나는 오늘 인지도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푸아그라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알자스 지방 스타일로 해보려고, 이 게베르슈트라미너로 만든 증류주랑 게베르슈트라미너 와인을 쓸 거야. 게베르슈트라미너 와인이 이제 알자스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소테른 같은 거는 단맛이 너무 세서 이 푸아그라의 맛을 죽인다, 게베르슈트라미너 같은 이 살짝 달콤한 와인이랑 먹어야 더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자, 먼저 푸아그라 손질을 해야 되는데, 손질을 하려면 나처럼 이렇게 냉장고에서 한두 시간 정도 빼놓는 게 좋아. 왜냐하면 푸아그라가 이제 지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재료다 보니까 차가울 때는 딱딱하거든. 근데 이제 작업을 하려면 조금 물렁한 게 좋겠지. 그래서 미리 꺼내두면 좋다. 그래서 이 안에 피가 흐르던 핏줄이 있을 거 아니야, 내장이니까. 그 핏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거야. 이 핏줄을 제거해야지 비린맛도 최소한으로 나고, 그 다음에 미관상도 보기 좋고, 완성품에서. 그 다음에 아무래도 피는 수분이니까 수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보관성도 높이는 그런 중요한 작업입니다. 뭐 생각보다 대단한 건 없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 핏줄 제거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푸아그라 전문점에 찾아가서 샀는데, 요즘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핏줄이 제거된 상태로 팔더라고. 근데 아무튼 아마 완벽하게 100% 하지 못했을 거니까 한번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만 한번 보여줘 볼게. 그래서 보면은 딱 사면은 핏줄 있는 걸 샀다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열수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조금 갈기갈기 찢긴 흔적이 이미 핏줄을 제거한 흔적인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위에서 핏줄이 이렇게 있을 거야, 열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굵은 핏줄이 시작되겠지.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쪽으로 이렇게 숟가락 뒷면 같은 거 여기로 이렇게 살살 긁으면은 드러나거든, 핏줄이. 그 드러난 핏줄을 잡으면서 들어 올리면서 계속 긁어서 최대한 섬세한 핏줄까지 다 제거를 해주는 거야. 아무튼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쉬워. 그냥 이렇게 긁으면서 떼주면 된다. 그럼 떨어져, 그냥 손가락으로 떼면. 자, 이 핏줄이 제거가 됐다면 아마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야. 핏줄을 제거하느라고 계속 이렇게 열게 되거든,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얘네를 간을 할 거야. 너무 잘돼 있다, 이 핏줄 제거가 진짜. 그래서 이게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어. 보통 키로당 소금 12g에서 18g 정도로 나뉘고, 후추는 보통 키로당 3, 4g, 그 다음에 설탕도 키로당 3, 4g, 그 다음에 이 지금 마리네이드 할때 와인은 안 들어가. 마리네이드 할때 쓰는 이 강한술은 보통 키로당 30g. 그래서 얘는 500g짜리 푸아그라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내가 말한 숫자들을 절반씩 넣어주면 된다. 먼저 가루류를 다 계량을 해. 6g,
다음에 술 15g이지. 하지만 술은 따로. 일단 이렇게 가루류를 만들었으면 가루들을 잘 섞어주고, 그다음에 얘를 푸아그라 위에 정성스레 뿌리면 된다. 골고루. 그리고 가능하면 뒷면도 해주면 좋겠지. 이렇게 됐고, 이제 마무리로 센술. 센술 몇 그램? 30g이니까 15g. 그 다음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왼손 장갑을 유지하고 있던 이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려고. 그 다음에 술 고인 데 있으면 묻혀가지고 좀 다른 데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링랩을 이 표면에 달라붙게 해서 붙여줄 거야. 이렇게 공기방울을 최대한 없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표면에 붙여줌으로써 마리네이드라 해야 되나? 이 재우는 게 최대한 잘 재워지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또 이것도 아무튼 공기랑 접촉하면 조금 색깔이 안 예뻐지기 때문에 공기 접촉을 최대한 최소화 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봉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첫날에 할 일은 끝. 이제 아마 나는 36시간 후에, 내일은 좀 바쁘니까 모레 아침에 얘를 이 테린에 넣어서 익혀볼 거야. 지금은 이런 상태로 냉장고 최대한 시원한 자리에다가 보관해 줍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 푸아그라가 냉장고에서 재워졌어. 오케이, 자 이제 얘를 이 테린에 넣고 익힐 거야. 그래서 지금 바로 일단 오븐을 100도에 맞춰줄 거야. 덩어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게 봐봐, 테린에 비해서 많이 크면은 최대한 덩어리를 유지해야 돼. 조금 찢어주긴 해야 돼. 그리고 구석구석 공기가 안 들어가게 최소한으로 들어가게 꽉꽉 눌러주면서 해주면 좋고. 이게 보면은 테린이 사이즈가 다 있어. 그래서 이건 이 내가 쓰는 테린은 푸아그라 4,500g용 테린이야. 그래서 보면은 500g짜리 푸아그라를 넣었더니 완전 딱 맞지? 그래서 마지막에 최대한 꽉꽉 눌러주고 공기방울 최대한 최소한으로, 그리고 위에가 평평하게. 그리고 푸아그라 테린 만들 때는 항상 여기 이 식팬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넣어주는 게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그램수를 맞춰서 이것저것 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까지 다 넣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저분해진 거 깔끔하게 닦아주고, 이렇게 우리의 푸아그라 테리는 오븐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어. 자 이제 우리는 요것도 오븐 쪽으로 가져가고 물도 한번 팔팔 끓여줘야 돼. 우리가 이제 물을 팔팔 끓이는 이유는 이 오븐을 스팀 오븐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그래서 오븐은 100도에 맞춰놨고 식팬을 하나 놓고 그 안에 끓는 물을 부어서 오븐 안에가 습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푸아그라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바늘 온도계가 꼭 필요해. 그래서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고 얘를 오븐에 넣어서 스팀 오븐을 만들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테린이 들어간다. 일단은 30분 돌릴 거야. 식팬을 미리 오븐에 넣어놓은 거는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용기가 얕으니까 물을 밖에서 따르고 이렇게 가면은 되게 불편하잖아. 미리 넣어놓고 냄비만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니까 오븐에 미리 넣어놓은 거야. 자 이제 30분이 지나서 푸아그라를 꺼내가지고 중심 온도를 체크해볼 거야. 그리고 보면은 내가 위에는 물을 끓이고 있는데 바늘 온도계 끄트머리를 소독하는 용이야.
왜냐하면 이 푸아그라 테린이라는 게 위생적으로 좀 최대한 예민하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바늘 찌를 때도 바늘이 오염돼 있지 않게 한번 끓여주는 거야. 온도 한번 확인해 볼까? 이 바늘이 최대한 푸아그라 정중앙에 가도록. 아직 터무니없이 온도가 낮네. 생각보다 온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 추가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10분 더 넣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심 온도를 멘토를 노리는 건지 말안 했는데, 우린 지금 중심 온도를 50도쯤에서 멈춰서 한 2, 3도 더 올라가서 53도를 노리고 있어. 다시 오븐에 들어갑니다. 보면은 방금 이제 49도, 50도를 찍었어. 근데 이제 겉에 온도가 지금 꽤 높거든. 얼음물에 좀 넣어서 식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얼음물에 넣고, 그래서 지금 한 10분, 20분 정도만 여기 이렇게 식히고, 그 다음 과정이 또 있어. 자, 이제 이 푸아그라 테린이 아직 뜨거워. 조금 식혀서 너무 가열되는 걸 막았고,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중심 온도가 딱 54도, 딱 맞게 중심 온도가 올라갔어.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이 더 식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액체를 최대한 빼줄 거야. 겉에를 좀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특수 제작한 판때기가 있어. 그 다음에 랩에 싸놓은 거야. 기름이 스며들지 않게. 얘를 위에 올려서 꽉 눌러줄 거야, 이제. 랩을 한번더 씌우면 좋아. 안에 혹시 있을 모를 공간을 최대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 판때기를 올리고, 이제 무게를 올려줄 거야. 처음에는 너무 세지 않게.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실온에서 식혀줄 거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서 더 무거운 무게 올려줄 거야. 얘는 이 푸아그라에서 나온 이 고급, 어떻게 보면 고급 오리기름이지.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푸아그라 육즙도 있어. 푸아그라 육즙은 어차피 버릴 거거든. 최대한 안 들어가게 조심스럽게 하고, 내 생각에 이건 그냥 버려도 되겠다. 얘는 근데 하수구에서 굳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키친타올로 흡수해서 버려주면 좋겠지. 쓰레기통에다가. 아무튼 요거는 이제 싸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도 된다. 얘는 어디다 쓸 거냐면 나중에 이 테린 윗부분에 코팅막처럼 씌워줄 거야. 보관성을 위한. 지금 퇴근하고 와서 밤 12시 반인데, 눌린 푸아그라 위에다가 이 푸아그라 기름층을 한 층을 씌워주는 거야. 푸아그라 기름이 차가워지면 딱딱해지거든. 그래가지고 이걸로 위에 한층 씌워주면 코팅막 역할을 잘해줘. 그래서 보존성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잘 눌렸는지부터 볼까? 그다음에 보면은 이게 물이 좀 고여있는데, 키친타올로 흡수를 최대한 많이 해줄게. 수분이 없는 게 좋기 때문에. 육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보네. 엄청 잘 눌렸어, 보면. 완전 평평하게.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한번 담아보자. 보면은, 물기가 그렇게 많진 않네. 그냥 여기만 긁어서 버리고, 밑에 바닥 부분만. 나머지는, 이렇게 넣어서 녹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아그라 기름에서 수분을 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수분이 다 제거된 다음에는 체에 걸러서 찌꺼기들도 한번 없앴어.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바로 테린에다가 부으면은 이게 좀 많이 뜨겁기 때문에 한번 식혀서 넣을 거야. 그래서 얼음물을 만들어서 적당히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이 위에다가 한층 부어줄 거야. 모든 부분이 잘 잠기게 기름 부어줬고, 냉장고에 넣어줄 거야. 이거는 이제 다시 테린 뚜껑을 덮은 채로 냉장고에 보관할 거고, 기름 코팅막까지 씌워준 다음에, 보통 오일 숙성한 다음에 보통 먹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재우고 익히고 하는 거 생각하면은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물론 재운 날에 바로 익히고, 익힌 날에 바로 식혀서 최대한 빨리 먹는 것도 가능하지만, 약간 프랑스 문화 정서에는 하루 재우고, 그 다음날 익히고,
그 다음에 코팅해서 5일 동안 숙성시킨 후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자, 이제 푸아그라를 익힌 지 딱 5일이 지났고 푸아그라를 재우기 시작한 지는 딱 일주일이 지났어. 그래서 오늘 드디어 꺼내서 먹어볼 거야. 기본적으로 스위트 와인, 소테른이나 뭐 포르토 와인이나 그런 달콤한 맛이 강하고 보통 이렇게 금빛이 나는 그런 와인이랑 같이 먹어. 그리고 과일 처튼이랑 피클을 곁들여서 느끼한 맛을 조금 잡아주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또 푸아그라가 또 빵도둑이기 때문에 보통 바게트 아니면은 이렇게 브리오슈랑 같이, 토스트된 브리오슈나 바게트랑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 과일 차트니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부터 다 해가지고 만들면 만점이겠지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자면 그냥 진짜 간단해. 건보라색 잼들이랑 잼이나 과일이랑 잘 어울리고, 이 초간단 차트니를 만들려면 잼 조금에 발사믹 식초 아주 약간. 섞으면 끝. 잼이 아니고 처트니 같은 느낌을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내가 하는 건데, 이 게베르스트라미너 와인으로 젤리를 만들어서 우리 접시 밑에를 좀 꾸며줄 거야. 같이 한번 해볼까? 접시는 이렇게 준비가 됐어. 예쁘지? 이제 푸아그라를 꺼내야지 틀에서. 이거는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실온에 놔뒀고, 푸아그라는 미지근하게는 아니지만 살짝 실온에 빼서 너무 차갑게 먹지 않는 것이 정석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다면 토치로 이렇게 벽면을 지져서 빼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 푸아그라 테린을 미리 바깥에 빼놨다면 토치로 지질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버터칼로 쭉 돌리면 된다. 최대한 벽에 잘 붙어서 한 번에.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이 지렛대 원리 이용해서 살짝 밀어줘야 돼. 이렇게 나왔고, 얘가 자동으로 떼졌네. 이 기름 코팅이 자동으로 떨어졌어. 너무 좋은데? 우리는 미리 빼놨기 때문에 칼을 막 뜨거운 물에 데피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썰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이 친구끼리는 상관없지만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첫 번째 쪼가리는 보통 아쉽지만 버리고, 왜냐면은 여기는 분명히 오버쿡된 부분이고 모양도 안 예쁘니까. 그 다음에 예쁘게 하려면 한번 자를 때마다 키친타올로 칼을 닦아주고 1cm, 1.5cm 정도로, 너무 두껍지 않게. 너무 두꺼우면 느끼하기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나온다. 그리고 진짜 호화로운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테두리까지 다 쳐내. 난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한번 플레이팅을 해서 오겠습니다. 맛있네. 젤리도 한번, 금 젤리. 오, 완벽한데? 이 젤리도 그냥, 그러니까 맛있는 와인을 퍼먹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합니다.